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아,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진짜 제가 오랜만에 찐 카푸어를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즘 카푸어 컨텐츠가 약했던 건 인정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진짜 진정한 카푸어 분이 한 분 등장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오늘 갖고 온 차가 일단 요 CLS. 일단 신차 가격 1억 넘죠. 그리고 우리 송PD가 또 갖고 싶어하는 드림카 중에 하나잖아. 우리 둘이 합쳐서 드림카 40대 넘을걸? 송PD, 만약 이 1억 넘는 벤츠 CLS 이거 유지하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500. 동감해. 한 진짜 500 정도 벌면, 근데 그것도 솔로일 때 얘기예요. 그 정도 벌면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야, 오늘 나오는 차주는 진짜 빨리 차주를 만나보고 한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걱정됩니다, 진짜. 아니, 차주분은 어디 갔냐?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어이, 단차가 너무 심해갖고. 뭐야, 왜 이래요? 이게 없었는데. 자, 요 정도면, 잠깐만. 요 정도면 거의 비 오면 물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유를 몰라요? 네. 저 놀랐네요.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별 처음부터 심각해지시네, 이거.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 뒤에 단차 어떻게 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테슬라예요? 아, 이거 테슬라. 아, 테슬라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온 32살 벤츠 CLS 오너입니다. 요게 CLS 400D죠? 아, 네네. 디젤. 네. 요게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 6,400. 아, 중고로 사신 거예요? 네, 중고를. 아, 몇만 키로 탄 걸요? 63,000. 63,000 키로 탄 중고를. 네. 몇 개월로? 48개월입니다. 48개월? 오케이. 48개월. 네. 처음에 돈 좀 냈나요? 천 얼마 됐고요. 아, 천 얼마 됐고요? 네. 그럼 월 라비금이 어떻게 돼요? 라비금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140만 원 정도? 네. 목소리 힘 좀 내세요. 벌써부터 왜 그래요? 어지러지합니다. 기름값 얼마나 쓰시나요? 이거 디젤이잖아요. 출퇴근용으로 거의. 네. 쓰니까. 네네.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차에만 일단 170 정도 나가네요. 네. 그다음 보험료는요? 보험료 140. 그럼 월 한 12만 원 정도? 네. 그럼 벌써 182만 원.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썬팅 일 쪽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수입이 지금 200만 원. 네, 받고 있어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아이, 그럼 또 뭐 하던 돈이 있겠지. 제가 찐 카푸어입니다. 얼마인데요, 잔고가? 잔고 지금 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따 따로 얘기 좀 합시다. 네. 50만 원 정도요? 네. 에이, 또 부모님이 잘 또 해주겠지. 부모님 지원 없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네. 월 200 벌면서 이게 나가는 돈이 거의 180돈인데. 네. 그러면 남은 돈으로 생활이 돼요? 그냥 일집. 일집, 일집? 네. 네, 그런 것들 생활을 하는 거고. 와, 일단 이걸로만도 너무 심각한데. 일단 이건 또 다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요즘 카푸어 컨텐츠 굶주린 걸 알았는지 너무 강력한 분이 나오셨는데. 월급 벌이가 안 되시는데. 네. 이 차를 산 거 좀 후회 안 돼요? 제 드림카라서. 네네. 사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고.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유지하고 싶기도 한데. 네네. 이거 돈 낼 생각하니까. 네. 팔기도 싶기도 하고. 아,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막 한숨 나올 것 같거든요. 운전석에 앉으면 내가 미쳤지 막 이러면서. 네. 일단은 이따 더 심각한 내용이 또 뒤에 있다고 하니까 이따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 근데 이게 19년식이잖아요. 이게 왜 드림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23년식이든 19년식이든 누가 알아? 전 그렇죠. 전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CLS 같은 경우 정말 변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젤인지 신형인지 구형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왜 CLS가 드림카가 됐어요? 벤츠 이쁘잖아요. 아, 벤츠? 내가 월 200 벌지만 벤츠는 타야겠다? 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한 얼마 버는 줄 알아요? 주변에선 엄청 그냥 부자인 줄 알죠. 아, 부자인 줄 알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좀 많이 뿌듯함을 좀 느껴요? 그런 건 있죠. 아, 그런 건 있어요? 네. 아, 무지무지하게 깁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아까 단차가 생겼던 트렁크. 이 트렁크만 뒤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차 길이가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데 막상 이거 실내는 되게 좁잖아요. 엄청 좁습니다. 네. 하지만 얘 그냥 아예 멋으로만 타는 거죠? 그쵸. 네, 그냥 오로지 삼각별, 멋, CLS 이런 느낌. 벤츠니까요. 아, 벤츠니까요. 고양반 저거. 아, 근데 확실히 독일차가 이런 분진이 많이 끼죠? 네네, 엄청 많이 끼죠. 근데 요 휠을 보니까 그래도 CLS에서 높은 등급이 아니라는 건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아, 그쵸.
근데 요 휠에 얽힌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디스크 헤드 간 건데 그 타이어도 네. 내 짝도 다 갈았어요. 아 근데 차가 원래 중고차 사고 오래 되면은 네. 원래 뭐 디스크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하잖아요. 네. 어떤 게 문제였던 거예요? 갈아야 되긴 하는데 네.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얼마가 나왔어요? 370만 원. 거의 두 달 월급이 나왔네? 네. 그거 어떻게 냈어요? 12개월 풀할부. 아니 뭐 차 풀할부도 아니고 요걸 12개월 풀할부에서 또 했다고요? 네. 아직 갖고 있는 중이에요? 갖고 있습니다. 아 아니 지금 차 유지도 힘든데 요거까지 내면 어떻게 하려고?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네.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일단 우리 또 송PD가 이걸 드림카로 뽑잖아요. 패밀리카로. 그냥 뒷좌석을 한번 봐야겠죠. 다 시트 놓고 이러면 진짜 거의 공간 안 남아요. 애기가 다리 여기 위에 걸쳐야 돼. 다리 뻗고 가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 차주님 혼자니까 뒷자리 공은 상관없잖아요. 네. 상관은 없는데요. 네. 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요? 네. 이게 고민 상담소예요, 이게. 아까도 심각했는데 더 심각한 게 있다고요? 뭐 재벌의 고민 상담소 한번 시작해봅시다. 제가 지금 와이프가 있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아, 결혼도 하셨어요? 네. 애기까지 있습니다. 애기까지 있다고요? 이 양반이. 애기까지 있는 양반이 지금. 6월 달에 출산 예정입니다. 6월 달에 출산 예정이에요? 네. 아니, 지금 장고 50만 원에 월 200 버는데 결혼 생활 어떻게 유지하려고요? 제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 살고 있어요. 아, 현재 와이프분이랑 따로 살고 있고요? 네. 집이 없어서요? 네, 같이 살 집이 아직. 아, 같이 살 집이 아직 없고? 네. 그럼 돈을 좀 모아놨어야 어떻게 좀 작은 집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대책은 좀 있어요? 아직 고민 중이었어. 아니, 그러면은. 와이프분 일하세요? 그 컴퓨터로. 네네. 네. 아, 와이프분 알바를 따로 하고 있고요? 네네. 아니 근데 뭐 와이프분이 알바한다 그래서 둘이 이걸 다 챙길 정도의 그 여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러면 요 차를 빨리 처분을 해야죠. 이거 이 돈을 모아야죠. 지금 아기가 나오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차는 못 팔겠습니다. 차는 그러니까 좀 작은 차로. 그건 또 안 돼요? 벤츠. 내가 저 마크 하나 사줄게. 다이소 가서 하나 사줄게. 딴 데 붙여요. 왜냐면 곧 아기가 태어나잖아. 네. 아기가 태어난 데도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는 그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대책이 있어요? 없대요? 그때 생각해야죠. 같이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작은 집이라도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돈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6월에 아기가 태어나고 하면은 솔직히 대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대출이 일단 뭐 알아보려고. 아 네. 이제 네. 그런 거 알아봐서 네. 어떻게든. 네. 네. 와이프분은 얼마나 벌어요? 70만 원. 70만 원? 네. 잠깐만 볼게요. 네. 아, 자, 이 프레임리스도. 자, 요즘에 이거 인기잖아요, 완전히. 요런 거에 또 미련을 못 버리겠나요? 네. 요런 딱 문 열었을 때 요런 간지? 아, 짜세 나오죠. 짜세 나와요? 네. 하차감도 좀 느껴요? 하차감은 필수죠. 어디서 하차감을 느껴요? 일단 뭐, 시내 같은데. 아, 시내? 네. 왔어. 왔어. 뭐 벤츠 뽑았어? 간지. 너 200밖에 못 버는 애가 이럴 수가 있어? 쌉가능이지. 우리 친구들하고 뭐 솔직히 밥 한 끼를 먹거나 커피 한 잔을 하거나 다 좀 얻어 먹어야 돼. 얻어 먹어야죠. 얻어 먹어요? 네. 근데 눈치 보이지 않아요, 너무? 나이가 이제 30대인데? 엄청 보이죠. 그래도 차는 끌어야 되니까. 아, 이 차 말고 차는 막 레이 끌어도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미치겠다, 정말. 우리 CLS 한번 앉아볼게요. 네. 저도 어릴 때 이거 드림카였거든요. 아, 네.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갖고 싶었던 차인데, 이제는, 좀 답답하긴 하다. 송PD, 이렇게 좁은데도 갖고 싶어요? 얘기도 다 안 듣고. 근데 확실히 이 벤츠라는 게 내가 이 탈 때 상락별이 날 맞이해주고 이런 느낌은 있다. 아, 간지죠. 네. 궁금한데 우리 카프분들은 정말 이런 그 방향제 원한이 맺혔나요? 아, 필수죠. 아, 진짜 궁금해서요. 강아지 얼굴, 고릴라 얼굴, 이게 원한이 있나요? 필수예요. 그리고 필수. 꼭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이렇게? 네. 무조건. 요거는 진짜 그냥 찐 아닌가요? 인증인가, 인증? 네. 요거로 인스타 사진 한번 찍고? 네. 카프와의 인증. 해맑아. 아주 해맑아. 아, 이게 저는 진짜 확실히 지금 머리가 좀 스치거든요? 네. 살짝. 패밀리카로 하라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지금처럼 혼자 탈 땐 좀 괜찮은데, 요 정도 공간이면은 나중에 6월에 아이 태어난다 그랬죠? 네. 여기다 아기가 다리 걸치고 갈 것 같거든요. 아, 출발하지? 네. 이러면서, 카푸 아버지 출발하시죠? 어지러지하네. 어지러지네요, 벌써. 일단은 뭐, 그거는 둘째 치고, 지금 이런 차 얘기가 나눌 때가 아니에요. 결혼식은 올렸어요? 결혼식은 이제, 네, 후년에. 애기 나오고. 애기 나오고 올릴 네. 생각이에요. 네. 지금 현재 재산이 50만 원밖에 없다는 거는 네. 다 쓴 거예요? 아니면 저축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저축을 못 하죠. 청약이라도 좀 해요? 청약은, 와이프가 청약이 된 게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청약 되는 거는 그냥 다 운 좋으면 되는데 네. 돈이 있어야 뭐 청약 그걸 하죠. 그쵸. 와이프분은 지금 돈을 좀 모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일단. 주식으로? 네. 빚은 좀 있나요? 이게 빚이지. 이거 말고 대출 또 있어요? 네. 뭐요? 마이너스 통. 마통? 네.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현재 재산 50만 원에 네. 2차 대출 잡혀 있고 네. 앞으로 그럼 적응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차를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면은 썬팅을 하시는 게 일반 고객을 받는 게 아니고 신차 나오는 썬팅을 받는 거죠. 그쵸. 요즘 솔직히 차가 안 나와요. 차를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쵸. 일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없어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든 거죠. 많이 줄었죠. 와이프분은 지금 요 차 타고 다니는 거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당장 팔라고 하죠. 이거 갖다 좀 싸울 것 같긴 한데요. 네, 많이 싸워. 와이프분이랑 만날 때는 와이프분이 다 돈 내고요? 같이 하는데 네. 와이프 쪽이 더 많이 내죠. 숙연해진다. 저 원래 제가 좀 이렇게 텐션 올라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오랜만에 너무 숙연해져요. 그리고 미래를 태어난 아기한테도 좀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뭐 네. 그런 얘기는 그렇긴 한데 그거 진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건 생각은 하고 있죠? 네네. 네, 무조건 많이. 철부지는 아니죠? 아, 저도 이제 아빠입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공업소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단차가 심해졌네요. 요 카메라로 이게 보일려나? 요 소관이? 그죠? 그 정도로 좀 크지 않아요? 아, 벤츠가 왜 이렇게 경박해. 트렁크 공간은 뭐 사실 나중에 유모차랑 이런 거 싫잖아요. 네. 그럼 진짜 아마 공간 안 나올 거예요. 애기 짐 싣고 유모차 싣고 하면은. 네, 네. 안 나올 것 같네. 그래서 이게 좀 트렁크 공간적인 게 이게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고 좀 다 큰 아이들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떻게 저 소주병이라도 없나? 어떻게 뭐 맥주병이라도 없어요? 병 같은 게 있어야 좀 각이 나오는데 그런 게 없네. 제가 오늘 또 같이 온 지인분인데 정말 얼마나 찐카푸어인지 인증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요 이렇게 모임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카푸어 모임이 따로 있어요. 카푸어 모임? 네. 그러니까 서로 다 무리해서 좋은 차를 산 거예요? 대장. 아, 대장이에요? 200만 네. 좀 많이 무리를 한 거고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그냥 적당히 무리 정도인데 정말 이분이 상황이 저도 좀 들었어요. 이게 네. 이제 현실이에요? 6월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또 2차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고집이. 고집이? 다 주변에서도 뭐라고 한마디 해요? 좀 이건 아니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카푸어 모임이어도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니까 웃고 즐기는 건데 이분은 아니거든요? 아, 이분은 같이 즐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모아둔 돈도 없다고 하고 뭐 50만 원밖에 없대요, 거의. 근데 거의 다 얻어먹고 다녀요, 같이 만나면? 거의 다 사주세요? 제가 많이 사주는 편이죠. 친한 형으로서 걱정은 안 되나요? 되죠. 원래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이제 아기 생기고 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이쪽 우리 동생이 이 차를 좀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확고하기 때문에. 아, 너무 얘기를 몇 번 해봤어요? 술 마시면서 자주 마시니까 네.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차는 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삼각별에 그냥 나가 있구만. 할부, 리스, 렌트.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아, 그리고 디제리어도 역시 벤츠 3000cc잖아요. 네. 조용하네 실내는. 벤츠잖아요. 아, 보레도 요즘 가솔린이 대세인데 왜 디젤로 산 거예요? 연비도 생각하고 3000cc니까 네. 잘 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디젤 가격이 오를 줄 몰랐죠. 아, 끔찍하죠. 근데 네. 아이가 임신한 거를 알고도 이 차를 이렇게 무리해서 지르신 거예요? 아, 와이프랑 연인 시절 때 네네. 제 잠깐 헤어졌었는데 네. 그 솔로일 때 이 차가 제 눈에 들어와서 아, 어차피 네. 혼자 됐겠다. 네. 이럴 때 드링크 한번 질러보자. 그때 근데 질르고 나서 임신 사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하시고? 네네네. 네. 아, 그럼 더 막막했겠네. 막상 그래서 아, 혼자 솔로 생활이나 하고 차랑 그냥 즐겁게 지내자 해서 질렀는데. 네, 그쵸. 그럼 현재 양가 부모님께서도 네. 이제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요런 좀 힘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네. 뭐라고 말 안 하시나요? 집 나가라고 하죠. 아, 내 손주 손녀만 놓고 나가거라. 네. 와이프랑도 맨날 싸우고. 아야, 네. 그래도 이 차는 포기가 안 되고요. 아, 벤츠는 포기 못하죠. 아, 특히 요 벤츠. 그래, CLS 상관없이 벤츠 뭐가 그렇게 좋나요? 벤츠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이쁘잖아요. 이쁘다. 네. 어디가 이뻐요? 마크가 이쁘잖아요. 그 마크 없으면 이거 안 탈 거잖아요. 안 그렇죠? 타죠. 안 타죠. 네. 그리고요? 딱히. 사실 솔직히 이 하차감. 네. 하차감. 이 삼각별 이게 다죠? 아, 네. 어떤 그렇죠. 차를 타든. 네. 아, 그러니까 이 CLS의 장단점이 필요가 없어요. 네. 요 벤츠를 물어봐야 돼. 다음 차는 지바겐으로.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뭐라지? 승인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앞으로의 좀 계획이 어떻게 돼요?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차를 팔아야 될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 네. 지금 그런 생각 하고 있죠? 아, 그렇죠. 아, 오케이, 다행이다. 태어날 또 아이를 위해서. 네. 저도 이 차를 어떻게든 좀 처분하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아.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신형으로. 아, 그렇죠. 좀 아, 그리고 오랜만에 너무 강력한 분이 등장을 해주셔서 이분 이후에 다른 센 분이 나올까 아.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번 또 용기 내서 또 출연해 주셨으니까 또 너무 심한 막풀 이런 거 달지 말아주시고 또 난 이분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분들 있으면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재미있는 또 사연을 가진 카푸어 분들 있으면 또 많이 지원해 주세요. 나중에 후기를 꼭 찍고 싶어요. 아 후기요? 네, 아기 태어나고. 아 네네. 네, 아기 태어나고 그때 한번. 네네. 네,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사 제뽀리였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촬영 고생하셨어요. 네. 아 네. 제뽀님 근데 출연료는 어떻게? 아 출연료요? 네. 나중에 이렇게 영상 올라갈 때 할 때 다 드리는데. 이 제가 단차가 심해가지고요. 네. 이거 수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언제? 그 일단 갖고 계신 돈으로. 제 전 재산입니다. 돈이 저 지금 없어요? 네. 일단 당장 드려야겠다. 비 안 오니까 잠깐 버티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